장관님, 지난번 고위직 인사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시켰죠. 예, 고검장 승진했습니다. 검찰 역사상 기소된 검사가 승진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통계는 챙겨보지 못해서 현재로서는 제 기억에 뭐라고 의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관님도 약 7년가량 판사를 하셨던데, 7년이 아니라 8년 반 했습니다. 8년 반 동안 판사를 하셨는데,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는 판사가 승진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 역시 제가 그런 통계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 20년 동안 검사로 근무를 했고, 70여 년 검찰 역사에서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피고인을 승진시킨다는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자기 부정이고 자기 모순입니다. 더군다나 이성윤 지금 고검장이죠. 고검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직권남용이 뭡니까?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승진을 시켜준다라면은 더더욱 직권남용 하란 얘기입니까? 수사의 외압을 계속 가하라는 겁니까? 거기다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저 박경수 의원님, 제가 이번에 지난번 대검 검사급 인사의 재청권자로서 인사안을 짰을 때, 저 스스로는 뭐 의원님 평가야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 스스로는 공적인 판단을 거쳐서 공적인 인사를 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뭐참 제가 뭐 우리 법조인들끼리 너무나 잘 아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뭐 따질 필요 없이 적어도 이성윤 지금 서울고검장과 관련된 그 사건은 소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금과 관련된 절차적 정의 혹은 그 이전에 1차, 2차 무혐의했던 실체적 정의 그리고 수사 외압 부분입니다. 이 전체의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 그렇다라는 것은 어찌됐든 잠깐요. 예. 그럼 기소된 지금 그렇게 외압 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지검장을 승진시킨다는 건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장관님께서 기소가 됐지만 이 검찰의 기소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는 인정되지만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서 승진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아까 제가 무죄추정의 원칙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소가 곧 유죄의 확정은 아닙니다. 뭐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소가 갖는 그 의미, 법률적 의미를 또 경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자, 때문에 검찰 70년 역사상 기소된 검사가 승진된 사례가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법조인 또는 검사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씀을 조금 더 무죄추정의 원칙이 물론 맞지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기소된 상태로 검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 말씀을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당시에 많은 관심은 우리나라 뭐 의원님께서 부장검사를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에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수사 인력의 사실 전 전력의 거의 한70% 가까이가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돼 있다라는 것이 현실 진단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당시에 주요한 관심사는 주요 현안 사건들이 계류되어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여전히 유임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것이 제 공적 판단이었고요. 서울 고검장 승진은 23기 중에 대부분 다 고검장을 달았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승진 인사 중에서는 이성윤 고검장만이 유일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수사 사건은 제 나름대로의 법적인 판단과 공적 판단을 거쳐서 적정하다라고 판단해서 서울고검장으로 제 질문에 승진 아까 인사를 한 답을 겁니다. 하지 않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부적절한 얘기입니다. 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느냐의 문제는 유임시키지 않으니까 그러면 고검장 승진시켜야 됩니까? 지금까지의 사례로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대기발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승진시키는 것은 장관님 유일했습니다. 과거에 합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그 인사 기준과 또 제가 이번에 적용한 인사 기준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형사관이랄까 형사사법관은 또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검찰 인사를 내로남불 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기준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어떠한 사적인 어떤 관여는 사적인 어떤 입장에서 인사를 한 것은 단 1g도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것은 장관님의 마음속에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중간